우리 정승희 선교사님, 그렇다면 운영위원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렇게 그 세우는 게 좋을까요? 운영위원들 모여서 하나 뽑아서 당신이 하라든지 우선 자기 스스로 내가 이 운영위원장을 하고 싶다. 예, 한 사람이면 그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면 투표를 해줘야 되고 이런 식이겠죠. 네. 아주 그래서 이제 쉽게 그 생각해요. 운영위원회의 자격은 뭐각 교단이 될 수도 있고 현직 선교사일 수도 있고 또 원로 선교사여도 된다. 원로 선교사님으로도 선교사로서들에게 충분한 이렇게 좋은 지도 편도 하실 수 있는 분이면 된다라고 하는 그냥 큰 아웃라인 정도는 잡아놔 주시면 이렇게 오늘 좀 이렇게 아웃라인이 좀 이야기가 되면 우리 뭐꼭 이렇게 70세 이하의 교단에서 보낸 분이 아니더라도 교단에서는 은퇴하셨지만 뭐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선교 신학교 단체에서 보낸 분이 뭐 75세 되신 분이라도 우리는 기꺼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웃라인 운영위원회의 규칙, 운영위원 회칙 이런 것들도 조금 대화가 좀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들이 되면은 거기에서 무슨 규칙을 만들어 놓아도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규칙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 나가는 거죠. 지금 우리 준비위원회에서는 만들 필요 없고, 예, 그럴 우리 필요가 그냥 없고요. 일단은 모인 사람들끼리 한번 만들어 보는 것으로 하는 게 그렇죠. 좋습니까? 예, 그러면서 슬슬 필요한 만큼, 무슨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을 딱 당하면서, 아, 이 법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되잖아요, 원래. 앞으로 이런 것은 찍어도 법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최소의 법이 생기는 게 아닙니까? 규정이.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운영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최소한 이러한 규정을 우리가 가지고 하자. 뭐 이러면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가 되는 거고. 만약에 그 운영위로 들어왔는데 해로운 일을 계속해, 그 사람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권고를 해야죠, 거기서. 당신은 그만 운영위원을 그만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걸 싸물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기도 그러면 그만두겠다. 그렇게 나가야죠. 아, 운영위원들이 그만하십시오. 네, 우리가 참 같이 이런데 지장 많다. 그러면 그만하시는 게 좋겠다. 그러면 알았습니다. 거기서 되네 안 되네. 지금 뭐 대통령 하는 것도 아닌데 되네 안 되네 할 것도 없잖아요. 아, 알았다고. 네, 이러는 거지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조직하는 것도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태국 선교를 하면서도 태국 사람들의 그런 걸 가르쳤어요. 자, 이번에 식사 기도를 하자. 그럴 때이 사람들은 누구를 지정해 주기를 바래요. 그난 그걸 절대 그 사람들에게 좋지 않게 얘기를 했어요. 네가 했으면 했지 왜 남을 지적하냐고요. 예. 그러니까 식사 시간이 됐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누가 기도하시겠습니까? 아, 그러죠. 그러면 교역자 하나가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기도해요. 식사합시다. 그럼 이제 자기들이 알아서 스스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태국 사람들 중에는 전화하는데 네가 이래. 그러면 그러지 말고 내가 할 때만 내가 하지만 남을 할 때는 남을 지적하지 말아라. 네가 하려면 아 제가 오늘 식사하기도 하겠습니다. 아 그래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선교사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예. 이거 하고 싶은 사람이어야 되니까. 옛날에 제가 우리 GMS 세계 선교사 회장을 할 때에 누구 다른 사람 회장을 또 이제 그 다음에 내가 끝나면 시켜야 되잖아요, 누구를. 그런데 어떤 분이 자기가 하고 싶다 하더라고. 아, 그럼 당신 하라고. 그래서 그 사람 밀어서 그 회장 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 사람이 자격이 되지 않든 자기가 한번 하고 했다면 난 그렇게 해주기를 원해요. 그러나 정이 사람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스스로 당신은 하지 말아라든지 다음에 하라든지 뭐 그러면 알았다고.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좀 해보자. 지금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될는지 모르는데, 지금 이상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정치라고 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정치가 없으면 사회가 이끌어지지가 못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자발적으로. 스스로. 내가 이걸 하겠다. 그렇게 말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누가 당신이 해라는 것이 아니고, 예, 네, 자기가 말하는 건 자기가 자신 있는 거 아니에요. 나 이거 그 위의장 한번 해보고 싶다. 아, 그럼 하시라고. 아,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이 과목을 갖다 강의하고 싶다. 그 교재까지 가져왔어요. 예, 네, 그러면 그 교재가 역적, 그 저기 교재가 아니란, 아, 그러시라고. 아, 이래서 교수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섭천 선교사님, 요 교수 이사, 운영위원회에 참여 자격자 연한, 사역활동 연한 자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그동안 경험이 많으실 텐데 좀 경험 좀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험은 없는데, 이성상 선교사님, 저 선교사로 가기 전에 어디에서 훈련 받으셨어요? 저는 그 1990년에 그 필리핀에서 DSM 선교 훈련원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에서 그 예. 선교 훈련을 받고 그 선교 스리랑카 선교지로 들어갔습니다. 그 얼마 동안 받으셨어요? 8개월 정도 받은 것 같아요. 그때 커리큘럼들이 뭔지 생각나세요? 뭐 주로 그냥 지금 생각에는 영어만 그냥 드립도 영어 공부만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이 일을 구상하는 준비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선교사 학교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그에 대한 것에서 운영위원도 몇 명을 둬야 될 것인가, 그 꼭 운영위원을 교단 쪽이나 이런 걸로 배분을 해야 될 것인가. 왜냐하면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정세 목사님 지금 말씀하신 건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도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뭔가 그걸 좋게 얘기하면 참 좋은데 문제는 뭐 누군가 한 사람이 와서 잊어버리면 그냥 문제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터지면 우리 다 그만두자 뭐 빠져버리면 그 끝날 수 있지만은 일을 시작하신 분들은 그렇게 끝낼 수가 없잖아요. 목적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준비, 이성상 목사님이 처음에 제일 첫 번째 고안을 하셨기 때문에 이 선교사 학교에 대한 것을 일단 하나 초본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거 태국에서 먼저 할 거 아니에요. 태국을 관계된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셔야 그 다음 그림을 나가야 진도가 있지, 이렇게 여기에서 몇 명을 하자 이게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한 것보다 일단은 준비안을 갖고 나오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축적하다시피 해서 뭔가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정관을 만들든지 뭘 하나 만들어야 흔들림이 없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뭐 친목 모임도 아니고 뭐 끝나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운영위원도 마찬가지로 운영위원의 역할을 뭘 할 것인가, 그걸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써야 되지. 이제 사람이 움직이다 보면 이제 정목사님 우리 모두가 다 자기 개인 돈 들여서 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일하다 보면은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예. 훈련 장소도 있어야 되고 훈련 장소에도 또 드는 비용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학교가 훈련생한테 뭘 제공해 줄 수 있는가, 단지 강의만 하는 건가 아니면 구체적으로 뭘 제시할 것인가, 그럼 그걸 어떻게 그 방법을 어떻게 해서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제가 생각할 때 이 학교가 설립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운영위원을 저 숫자가 처음에는 정해지지 않고 한다면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요. 우리 선교사들이 처음에 이제 조준영 선교사님이 회장하실 때 파타에서 그 회의를 할 때 수련회를 하면서 전기총회를 하는데 그때 선교사 자녀들이 학비가 비싸서 학교를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선교사 학교를 세우자. 그래가지고 누구죠? 그 연세대 이뉴 선교사님 아들 임요한 목사 형인가 그분이 오셨어요. 오토바이 타고 그래가지고 와서 한국 학생이 그 당시 한 500명 정도 되는데 왜 선교사님들은 가만히 있냐? 그리고 자기가 와서 선교사 자녀들을 이렇게 돕고 있는데
선교사가 이렇게 말하면 여기에 선교사 학교를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감동을 받고 그분은 차 타고 오자 오토바이 타고 오시다가 뱅콕에서 오다 오토바이 고장 나갖고 그걸 고치느라고 제 시간에 못 오셔서 방지일 목사님이 강사이셨는데 예, 그분이 먼저 하시고 이제 그 발표를 했는데 선교사 아들이 다 거기 앉아갖고 모두 감동받아가지고 다 학교 세우자고 그리고 밑으로 나와서 모임을 했어요. 앉아갖고 몇십억이 모아졌어요. 한 사람도 돈 낸 사람 없어요. 이게 선교사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걸 눈여겨봤거든요. 그 후에 BIS가 학교가 세워져가지고 이사 세우는데 뭐 이것저것 뭐 따지고 했다가 결국은 지금에 와가지고는 그게 다 태국인 손으로 가버렸잖아요. 예. 다 하나씩 그 옛날 일을 다 얘기하자면은 말할 것이 없죠. 그런데 거기서 느낀 게 그거예요. 이걸 처음에 시작한 사람의 동기가 확실하다면은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할까 이제 그림을 하나하나씩 그려서 내놓고 시작을 해야지 가면서 그림을 수정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처음에 어느 정도 스트럭처를 갖춰줘야만이 그 다음을 진행하는데 진행자도 쉽고 운영한 자도 쉽고 그렇게 해나갈 수 있지. 안 그러면은 이게 좀 움직이다가 아마 장애물 때문에 더 이상 진행 못할 확률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폰켄에서 이정상 선교사님 만나서 이 얘기 나눌 때도 어떻게 하시려나 마음이 참 답답을 했는데 예. 왜냐하면 쉽지 않기 때문에 특히 선교사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예.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친 것만 하니까 쉬울지 모르지만은 전체적인 운영을 한다면은 그들에게 뭔가 메리트를 주지를 못하면 제공하지 못하면 아무도 오지 않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태국을 이제 정세 목사님도 오래 되셨기 때문에 태국에 와서 우리 한국 선교사가 태국을 향해서 명확한 그림을 그린 그림이 없어요. 예. 뭔가 지금 천여 명에 500가정 정도 된다. 그럼 500가정에 한 천여 명의 선교사가 등록된 선교사가 있는데 이 등록된 선교사가 그려진 그림이 없기 때문에 한국 선교가 태국 선교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림이 없기 때문에 몰려 있어요. 다 몰려 있어. 치앙마이, 뱅콕 그다음에 다 몰려 있어요. 왜냐? 물론 지금 뱅콕도 사람이 많이 필요하고 치앙마이도 많이 필요하고 각 지역마다 다 많이 필요하겠죠. 많이 필요하겠지만은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선교사 거기 가냐 안 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 단체마다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초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을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선교사 학교라면은 뭔가 메리트가 있으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보내는 샌딩보드에서도 그걸 갖다가 얼마든지 좋게 판단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것을 이끌어갈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선교사 학교에서 선교사 나오기 전에 선교사 훈련 보내서 훈련시키는 거하고 이 선교사 태국에 탁 포인트를 잡은 태국에서 시작하는 선교사 학교하고는 내용이 다르니까 그런 면에서 그림을 좀잘 그렸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김인효 선교사님 지금 잘 청취하고 계신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네, 선교사 운영 지금 선교사 학교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세 기둥이 필요한데 하나는 교수요원, 운영위원, 그다음에 행정위원 세 가지가 필요한데 지금 운영위원회에 대한 말씀들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이제 운영위원들은 각 교단이나 선교단체에서 파송받아 오신 분들을 운영위원으로 하자. 두 번째, 이분들은 학교 운영자가 된다. 네 번째, 운영위원회 정관을 작성해서 이분들의 연관이나 이분들의 역할, 또 우리 운영위원들의 숫자 등을 큰 그림을 잘 그려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이 학교를 세워나가자 이런 말씀들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김민우 선교사님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이제 작년 6월부터 팬데믹 이후에 우리 선교사님들 새벽 기도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필리핀 선교사님 몇 분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는데 지금은 매일 100여 명의 선교사님들께서 이제 전 세계에서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는 데서는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제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강사입니다. 강사를 어떻게 세우고 또그 강사님이 어떤 메시지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기도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물론 이제 출석하는 숫자나 상황들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강사를 세울 때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물론 우리가 스펙이 좋은 강사님들을 연결을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강사님들을 모시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교의 소명을 가지고 또 귀한 간증들을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강사님들을 찾게 해달라고 그렇게 매일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특성도 말씀과 맞추어서 이 찬양을 찾다 보니까 제 자신이 찬양을 하루에 한열곡 이상은 계속해서 이제 듣게 되더라고요.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결국에는 영향력이 어떤 조직이나 어떤 단체를 이끌어 가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 아마 선교사님들도 같이 생각하실 건데요. 오늘 우리 정 선교사님 말씀하신 결국은 이 선교사 학교가 명품으로 가야 되고, 저는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이 선교사 학교가 잘 가기 위해서는 좀더 아카데믹하게 좀더 좋은 교수님들, 양질의 교수님들, 이 말씀은 이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 정성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한 선교지에서 선교의 실패든지 성공이든지 선교 자체가 실패가 없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가지고 사역을 했던 우리 선배들을 잘 찾아서 세워진다면 그 어느 신학교나 어느 미국의 좋은 신학교에서도 들을 수 없는 강의를 이 선교사 학교에서 이루어진다면 선교사님들이 자동적으로 등록하실 거고, 학비가 비싸다 할지라도 이 학비를 내어서 이것이 아카데믹하게 연결이 되어서 학위까지 줄 수만 있다면 반드시 저는 선교사님들이 오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선교사 사회가 무료로 제공하고 좋은 숙소를 제공하면은 이 강의에 참여하는 퀄리티가 떨어지더라고요. 어떤 분들 호텔에서 주무시고 그리고 결석도 하시고, 뭐 지방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은 뭐 오래간만에 왔다고 수도에서 그냥 뭐 강의 시간에 또 놀러 가시고 이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자신이 돈을 내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정말 이 세미나를 원할 때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줌으로 해보니까 오히려 안 모일 때보다도 비대면이 내가 원할 때는 더 열정을 가지고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선교사 학교가 선교사님들이 원하는 것을 잘 파악해서 이것을 좋은 교수님들을 엮어서 정말 이것이 아카데믹하게까지 우리가 학위 줄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갈 수만 있다면 선교 현장에서 세워지는 최고의 선교 대학원으로 거듭날 수 있다면 정말 선교사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지 않을까. 저는 이제 태국을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각 나라에 특히 이제 요 가까이 있는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나 선교사가 가장 집중되어 있는 요 지역에서 좋은 선배들을 찾는다면 이 일은 어렵지 않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필리핀의 김인효 선교사님, 이제 우리 태국이 선교사 학교를 잘 세팅하는 것을 잘 눈여겨보시고 필리핀에서 이와 같은 그 학교를 또 세워서 운영하실 책임자이시기 때문에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이제 운영위원회 말씀을 하다가 우리 김인효 선교사님께서 교수위원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옮겨가 주셨는데, 운영위원회 문제는 뭐요 정도까지 다루고.